사회를 맡은 세이즈 마스터 노영석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 네. 큰 박수 감사드립니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찾아와 주셨는데요. 또 오늘 강의 기대하시는 분 정말 많으실 텐데 오늘 강사님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사님은 오리역탑의 탑 리더 그리고 명 강사이시죠. 노재용 스타 마스터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강사님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치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자한테 치는 거예요? 둘 다 쳐주는 거예요? 네. 네, 고맙습니다. 남들은 지금 뭐 코로나 풀렸다고 이제 그동안 놀러대지 못했는데 놀러도 다니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시간 내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러니까 축하드립니다. 제 얘기를 듣고 오늘 내가 왜 축하를 받는지 그건 또 알 수 있고요. 제 소개는 중간중간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마스크 제가 좀 풀고 해도 될까? 제가 땀이 많이 나서. 비주얼이 괜찮아요? 하여튼 제가 원래 이런 농담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좀 억지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웃으라고요. 이제 혹시 여기 처음 오신 분 계세요? 또 저를 처음 보시는 분. 줌으로 말고 실제로요. 굉장히 많네요. 사실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 수없이 많은 이제 이런 장소가 마련됐었고 이런 강의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이제 이런 강의했던 사람은 아니고 다만 여러분보다 먼저 이런 애터미를 알게 돼서 이제 이 자리에 섰어요. 저는 전직은 대학 졸업해서 이제 은행에 좀 오래 다녔고요. 은행 생활에서 어떤 이제 내 노후라든가 이런 게 잘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사실 이 네트워크 사업 비전을 이제 여러분보다 빨리 봤어요. 사실 98년도에 미국의 A사 있죠? 그 A사를 제가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막 그때 못 살아서 못 먹어서 그걸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고 이제 대기업을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세상이 이제 계속 돌아가는 거를 이제 남보다 좀 어떻게 책을 통해서 봤고 그럼 나는 뭐를 준비해야 되지? 그런 과정에서 그 미국 A사 정보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알아보는 과정에 아 이게 내 노후 준비가 될 수 있겠구나. 노후 준비라는 게 뭐예요? 이제 내가 직장을 간두든 아니면 내가 어떤 자영업을 하든 그걸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언젠간 일을 못 안 할 거 아니에요? 뭐 이제 그 안에 뭐 내가 충분히 노후 자금을 마련했다고 이제 준비가 된 사람이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공무원이라든가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연금을 받으면 노후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애터미 사업 하기 전에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있었거든요.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미국 A사 할 때도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베이비부머 시대인데. 이제 선배들을 봤을 거 아닙니까? 이제 시간이 흘러다 보면은 이제 선배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내 모습이잖아요. 은행에서 이제 선배들은 뭐냐면은 잘 나가면 이제 큰 지점장을 하는 거고 좀 더 잘 되면 이제 본사 이제 임원 정도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몇 명만 하는 거잖아요. 다 가는 게 아니고 근데 내가 간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면서 미국 A사가 이제 정보가 왔는데 아 이거라 그러면은 이제 알아보는 과정이 하루 이틀 들어서 검토한 건 아니고요. 계속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 야 이건 노후 준비가 될 수 있겠다. 핵심은 이거예요. 그 회사가 계속 잘 돼야 되는 거고 그 하는 일이 계속 잘 돼서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수입이 창출이 되면 그 수입금이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나와야 그게 노후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 노후 준비가 되려면 일단은 그 회사가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일이 계속 잘 돼야 돼요. 안 되면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이제 그렇게 되려 그러면은 이제 거기를 안에 들어가서 쳐다봐야 된단 말이야. 그 회사가 잘 시대 흐름하고도 맞는 거고
또 유통이라는 이제 업인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 A사가 됐든 애터미가 됐든 그러면 유통업의 본질이라 그런 거는 그래서 계속 유통이 잘 되려면 거기서 취급하고 있는 아이템 자체가 제품이 그게 계속 잘 나가야 되는 거고 연금성 소득이 계속적인 지속적인 수입이 되려면은 지속적인 반복적인 재구매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를 이제 거기서 공부하게 된 거야. 근데 아 그걸 그 회사 거를 다 따져보고 이렇게 보니까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그걸 했던 거예요. 하여튼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왜 처두에도 제가 설명하기 전에 이걸 띄워놨냐면은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 애터미에 대한 정보를 줘도 이 인식이 돼 있지 않은 분들은 이게 안 들려요. 아쉽지만. 그게 내가 할 일도 아니고 또 오늘 이제 쭉 내용을 들어보면 그럼 내가 할 건 또 뭔가 그것도 정리가 돼요. 이제 밖에 일하고는 좀 틀려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터미도 할 때 그냥 막 달려든 게 아니고 이제 공부를 했죠. 물론 미국 회사 공부를 했지만은 어떤 전체적인 건데 안에 내용이 좀 많이 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정도 저는 공부를 하고 이제 이따가 저 어떤 어느 정도까지 지금 왔는지 제 모습을 다 보여줄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여기에 속한다. 아 그러면은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오늘 해라는 건 아니에요. 아 애터미라는 게 혹시 여러분들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이런 대안이 될까 여러분 그런 감만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안내하신 분한테 계속 저처럼.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이제 사실 공부라기보다도 여러분이 알아보는 어떤 정보를 알아보는 그런 공간에 여러분들이 가거나 이런 데서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과연 나도 할 수 있는 건지 또 나도 하면 되는 건지 성공할 수 있는 이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3개월 동안 확인하고 나서 거의 100%는 아니지만 이건 내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겠네. 그리고 나서 하니까 너무 쉽더라 이거 이 사업이. 예. 확인하고 나서 하니까 쉽죠. 확인하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이 어려워요. 왜 이게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오늘 제 얘기가 그나마 좀 이랬다 와닿다 그러면 섣불리 뭐 내가 어떻게 했다 결정하지 마시고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여러분 심사숙고해서 한번 알아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는 방법들은 사실 다 나와 있으니까 내가 이제 하겠다 왜 해야 되는 거 이유를 좀 찾으시면 좋겠다. 앞에 사회 본 친구는 참고로 말씀하면 제 아들이에요. 노시죠? 예. 근데 결론적으로 저 친구는 요게 고민이었거든요. 우리처럼 노후가 고민이 아니었고 딱 요게 고민이죠. 그래서 저 친구는 요 고민 때문에 애터미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 선택하는 사람들은 다 각자가 다 다르다는 거야. 또 어떤 분들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남한테 좀 내가 기여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본인은 어떤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그런 분들도 많아요 지금은요. 그래서 여러 부분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어떤 면에서 이제 애터미를 바라볼 건가 한번 이걸 짚어준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뭐라 그랬죠? 이제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각이니까 저는 지속적인 수입 그죠? 노후 준비 때문에 관심 가져그랬대 그죠? 그럼 이 회사가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 회사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된 거예요. 코로나에서 매출이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 회사는 앞으로도 잘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보는 과정에 그런 확신이 와요. 이건 내가 이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2012년도에 애터미 정보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때 어느 정도 몇 개월 확인하는 과정에 아, 이 회사는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그 확신 때문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듣고는 판단됐던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계속 매출이 계속 잘 되고 있다는 거는 잘 되는 거죠. 예? 애터미 이제 여러분이 알아보시면은 유통회사요. 유통회사인데 어떤 방문 판매가 하는 어떤 거에서 다단계라는 그 법률적인 용어만 들어가는 거지 본질은 유통회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한국만 있다 그러면은 이 시장은 어떻게 보면 포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애터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애터미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이미 한국 사람이 너무 많이 알고 있다. 물론 한국만 쓰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해외 시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직 해외 시장은 시작도 안 했어요. 한국은 어느 정도 알려졌다 그러지만 아직 들어가지 않은 나라도 많거든요. 아까 동영상에 보면은 계속 오픈했는데 그게 이제 나하고 또 어떤 관계가 연결되는가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에서 이제 오늘 그걸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할 때는 2012년도니까 좀 특이했어요. 한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애터미라는 회사가 선진국부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 그다음에 일본, 캐나다, 일본을 오픈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애터미에서 취급하는 제품 가격을 보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근데 이 나라에 가서 통하고 있다는 얘기는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품질 경쟁력도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예요, 사실은요. 여기 가서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못 사는 나라,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세계 빈국 중에 하나인데 거기도 이게 됐다는 거예요. 일단 가격 경쟁력, 내용을 아시면 알겠지만은 그 나라 캄보디아 사람만 돼갖고 돈이 이게 그 나라에서 사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 못 사는 나라에서도 이게 성공할 수 있다. 제가 알기로는 캄보디아에서 저보다 늦게 시작하는데 저보다 수입을 더 벌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희한하죠? 네. 그래서 해외에 또 이렇게 수출하다 보니까 주로 우리나라 제품 가지고 해요. 물론 그 나라에 가서는 또 그 나라 제품, 아까 GSGS 전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애터미는 우리나라 제품 팔아주는 게 아니고 그 나라에도 좋은 물건이 있다. 그러면 애터미 전 세계 유통망에 같이 팔아주게 돼요. 그럼 그 나라 회사 입장에서도 좋죠? 대만 같은 경우는 뭐 대만 버스가 어마어마하게 팔려가니까 그건 그 나라 입장에서 또 수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하나로 묶겠다는 뜻이에요, 유통으로는요. 물 제품만 좋다 그러면은.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수출하다 보니까 수출 기업이 되다 보니까 지금 10억 불, 누적 10억 불 수출했고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야, 이거는요. 제가 봐서는 이 금액이 점점 커질 거다. 근데 이게 애터미 회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애터미 회사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 수출하게, 즉 소비자들이 제품을 썼다는 얘기죠. 이 수출했다는 거는 그 행위 자체를 연결시킨 우리가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애터미를 정확히 하는 거 있어서 뭐 다단계니 이런 거 떠나서 이 안에 속에 들어오면 자부심도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어요. 애터미 하는 데 있어요. 왜? 나를 통해서 이 제품이 팔려나가서 결국 수출업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자부심 가져도 돼요? 예. 여러분,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시는.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주변에 뭐 어떤 얘기 듣고, 주눅들 수가 있다. 그분을 주눅들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부심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그분한테 알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아는 게 더 중요한다. 뭘 하는 것보다 돼요. 그리고, 매출 기준으로, 이미 500대 기업에 들어갔고요. 이것도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400대, 300대, 제가 봐서는 조만간에 대기업군으로 들어갈 겁니다. 매출로 봐서는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뭐, 적자 나면서가 아니고요. 이렇게 흑자를 내면서, 단기 순이익이 이제 이익 남았다는 거예요. 이익을 내면서 계속 매출액이 커지고 있다. 자, 그리고 아까 동영상에 봤지만 CCM이라는 인증은 그냥 이거 붙으시면 소비자 입장에 애터미는 유통회사니까 그냥 기쁜 얘기는 빼시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이 인증 마크 맞으면은 그냥 안심하고 쓰셔다 그래갖고 공정거래와 소비자로서 이렇게 인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애터미 제품에는 이 CCM 마크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인정해 줬어요? 정부가. 공인기관에서 이거 안심해도 씁니다 해갖고 인증해 준 제품이라는 걸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다른 얘기도 있지만. 자, 그리고 아직까지도 애터미니까 뭐 한국 회사는 분도 있어요. 한국 회사입니다. 그리고 오너도 한국 분이고 아까 보시면 공주에 있고요. 공장이 본사가 이분이 오너야. 다만 애터미라는 이름을 준 이유는 여러분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서 제가 취급하는 주력 아이템 자체가 아톰 원자력 연구소에 어떤 원자력 기술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름을 좀 그렇게 지은 것뿐이에요. 근데 조만간 제가 보기에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요새 쿠팡 따지는 분 있어요 없어요? 저게 왜 쿠팡이야? 쿠팡이 뭐야? 그 따지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간 속에서 얼마 지나면 이제 애터미 왜 애터미야 이런 거 따진다 안 따진다? 이제 안 따져요. 그게 얼마 안 남았어요. 처음에 쿠팡 나왔을 때 몰랐잖아요. 그게 뭐지 했는데 지금 똑같은 거예요. 애터미가 이제 뭐지 했는데 조금 알아가는 과정인데 조금 지나면은 이제 쿠팡 안 따듯이 애터미 그냥 이렇게 알려진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조금 있으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분이고요. 뭐 이분의 어떤 몇십 년 동안에 이분이 살아온 이게 다 녹아 있어요. 그건 오늘 다 설명을 못 해요. 애터미 회사 전체에 녹아 있어요. 이분의 어떤 몇십 년의 경험이. 저 보면은 네트워크 마케팅 뒤에 또 제조도 했죠. 그다음에 iamkorea.com 이게 기가 막힌 건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쿠팡이에요. 쿠팡을 이미 2000년대 만들었던 거예요. 이때 본인 말로는 그러더라고요. 회장님 얘기로는 약 10만 가지 이상을 유통을 시켰대요. 이때. 그러니까 이때 다 취급해 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따 제가 소개할 아자머리라는 게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 수많은 정보가 있었죠.
근데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거나 절 처음 보신 분들 애터미 누구한테 소개해드리는 이런 거 본 적 없죠?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들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알죠. 아 이거 다 뭐냐면은 애터미가 이렇게 잘 성장했죠. 잘 됐죠. 왜 잘 됐냐를 다 분석해 놓은 내용이에요. 여기에 뭐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다 보세요. 여러분 스폰서분들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런 잡지책도 다 가지고 있을 테니까. 거기에 다 분석을 해놨어요. 전문가들이. 애터미에서는 왜 잘 됐을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듣지 말고. 저는 누구 얘기 듣고 이거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다 알아본 다음에. 자, 그러면 애터미는 뭐냐? 유통이라 그랬죠? 그럼 이제 딴 유통에 비해서 만약에 애터미가 이런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이 회사 계속 잘 될 거야, 안 될 거야? 여러분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애터미 유통을 딴 유통하고 비교해 드릴 거예요. 실질적으로 요 칫솔을 이제 파는 회사가 애터미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애터미라는 데보다 사실은 다른 데 유통을 더 먼저 하고 했어서 듀오텍 코리아라 그래요. 자, 이 회사가 전에는 이런 유통 방식에서 이게 3,000원 받았던 칫솔이었던 거예요. 딴 데서. 그러다가 할인점에 가서 2,200 묶음으로 팔았고 홈쇼핑에서 1,600원 팔았어요. 요게 이제 유통의 변화죠. 사실 이제 칫솔로 예를 들지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유통의 변화 속에서 이렇게 옮겨가고 있죠. 여러분 근데 집은 대부분 여기까지만 옮겨갔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애터미 유통 방식은 뭐냐? 똑같은 칫솔을 990원에 팔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하고 여기 온 거잖아요. 칫솔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다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을까? 똑같은 칫솔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파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뭐 광고도 안 하고요. 그다음에 매장을 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 방식이 여러분 기존 매장을 하시면 당연히 지금보다 비싸게 팔리겠죠.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다시피 제 노후는 그럼 불안한 거예요. 경쟁력이 없단 말이에요. 딴 유통 체계에 대해서. 그래서 딴 유통 체계에 비해서 이 회사가 경쟁력이 있어야 제 노후 준비가 될 거 아닙니까? 잘 될 거 아니냐 이 회사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빠졌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뭐냐? 요거예요, 요거. 이 회사 회장님의 여러 가지 해봤다 그랬죠. 제조도 해보고 네트워크 마케팅도 해보고 이런 다단계도 해보고 유통업도 해봤다 그랬죠. 쇼핑몰도 해봤다 그랬죠. 그 경험 때문에 이 판매가 즉 비용을 적게 썼던 걸 알았던 거예요. 이분은요. 이게 이 회사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즉 모든 유통회사에서도 제품을 가져오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적게 쓰면 쓸수록 그래 가격이 싸지겠죠. 당연히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판매관리비가 이제 그런 거예요. 직원들을 봉급 주고 광고와 이런 것들을 그 입장에서 다 판매관리비로 비용으로 다 쓰는 그거를 가장 적게 쓰는 회사란 얘기야. 괜히 싼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진짜 이제 그럼 싸구려만 가져온 거냐? 아니에요. 요 배출원가라는 건 뭐냐면은 이 회사가 제조회사한테 사온 가격. 즉 어떤 물건을 사왔을 때 당연히 가격이 높은 걸수록 비싼 거겠죠? 비싼 것은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원가가 가장 높은 거를 갖춰야 돼요. 여러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다른 유통제. 그래서 좋은 물건을 싸게 팔 수 있었던 게 여기 있었던 거야. 여기 수치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선택하는 분이 이제 즉 멤버십인데 제가 할 때는 10만 명 정도 있었어요. 지금 아까 1,600만 명이라 그러죠? 자, 이 회원이 점점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제가 쭉 한 거 다 이해되셨어요? 많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회사가 잘 된다는 얘기죠, 뭐 그게. 왜 잘 될 수밖에 없는지. 계속 매출이 왜 커질 수밖에 없는지 제가 다 논리적으로 설명드려. 다 이해가 돼요? 예. 네. 근데 여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도 많이 달려드는 거야. 즉, 여기, 물건 쓸 사람, 제품 쓸 사람이 이제 멤버십인데, 회원인데, 여기가 많아지면 많아져서, 이제 여기 가면 물건 많이 팔리겠네. 이 생각을 할까, 안 할까요? 그래서 이 제조의 차들이 달려드는 겁니다, 지금은요. 애터미가 아쉬워서 달려드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여기 물건 싸구려 이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까다로운 제품을 여기서 선택을 해요. 다 여기서 팔라고만 한단 말이에요. 아무나 넣고 애터미에서 물건 넣는 게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은 이건 회사의 유통업체 입장이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냐? 단순한 거예요. 그냥 회원 되셔갖고 공동구매해서 싸게 사자는 거예요. 유양이면은. 이해되셨어요? 이거 선택하는 거야. 뭐 해고 안 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어차피 우리는 평생 이 모든 것들 얻어서 살 건데. 애터미에서 이제 모든 거 파는 거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니까. 처음 여러분들이 보시지만.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쭉 정리해보면은 이제 애터미도 유통이라 그랬죠? 유통인데
진짜 백화점보다 더 좋은 품질을 팔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비교해 보면 되는 거고. 근데 할인점보다 같거나 더 싸요. 왜 그런지는 제가 쭉 설명드렸어요. 왜 여기서 더 좋은데 더 싼지 아까 그 설명 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홈쇼핑처럼 다 택배로 다 배달해줘요. 그냥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얻는 간호 유통업체죠? 근데 이게 이제 다단계로 들어갔던 게 뭐냐면은 이유는 오늘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 애터미라는 회사도 여기 중간에 이익금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맞죠? 뭐 이 회사들처럼. 근데 요 이익금 중에 약 70%를 우리한테 돌려주겠다는 게 이게 법적으로 있단 말이야. 그냥 막 돌려주는 게 아니고 그게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 등에 다단계라는 걸 거기서 이제 법률학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돈을 주는 거를 다단계라고 규정을 해 놓은 거. 그것만 다단계예요. 이해되셨어요? 사실 유통업자 유통 측면에서는 다단계가 아니고 내가 애터미 회원이 돼서 직접 사는 거예요. 직거래고 돈을 즉 이익금을 나눠주는 것만 다단계라는 거예요. 정확한 개념은 이해되셨죠? 근데 밖에서 얘기하는 다단계 이름을 해서 욕을 얻어먹던 것들은 뭐냐면은 이런 칫솔을 만약 칫솔을 예를 드릴게요. 애터미처럼 여러분들이 샀던 밖에서 샀던 1,500원, 2,000원짜리 샀던 그 칫솔을 더 좋으면서 990원에 판 게 아니었고 다른 네트워크 다단계 회사들은 여러분이 샀던 1,500원, 2,000원 좋은지 모르겠는데 좀 좋아요. 좋은데 그거를 막 4,000원, 5,000원 팔았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요거만 여러분 구별할 줄만 아시면 돼. 정리가 돼요? 근데 여태까지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시스템을 가져오면서 그 거기서 팔던 제품들이 기존에 우리들이 썼던 이런 일반 유통업체 썼던 데보다 싼 데가 없었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애터미는 싼 데 좋기까지 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를 빨리빨리 건너뛸게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그 이익금을 나눠주는 거다. 아셨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출액 35% 규정하는 거예요. 법에. 그래서 공원 공정거래위에서 통제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어기면 바로 제재를 가네요. 그래서 애터미의 전략은 뭐냐면 이 약속을 지켜왔어요. 제가 10년 동안 보면서 진짜로 지켜왔어요. 진짜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저 이게 뭐냐면 같은 가격대면은 제일 좋은 물건을 팔겠다. 이게 절대 품질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여태까지 이런 얘기를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뭐 유통을 공부했던 사람이 아니고. 근데 여기 와서 알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절대 가격은 뭐냐? 똑같은 품질이면 제일 싸게 팔겠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이 듀오텍 코리아의 이 기능성 칫솔은 990원 이하로 파는 데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절대 품질은 또 홍삼 같은 경우는 이제 해드릴 텐데, 애터미에서도 홍삼 제품을 팔아요. 이걸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홍삼다지라는 업체에서 만들고 애터미 채널에서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장이라는 보통 일반 홍삼 파는 데 가면 이건 없어요. 애터미의 쇼핑몰에만 있단 말이에요. 왜 여기만 놓도 많이 팔리니까. 아셨어요? 근데 홍삼은 요거예요. 애터미에서 한 건 진세노사이드라는 게 이제 객관적으로 그걸 가지고 품질을 보증을 해요. 일본 말로는 사포닌이고 이제 한국적인 용어는 진세노사이드예요. 그래서 자기들께 얼마 들어가 있다고 다 써 있어요. 이게 안 써 있으면은 식약처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못 팔게 한다고요. 그래서 다 써 있더라고. 정땡땡 어디 참모 농모 이런 저 파는 것들도 얼마 들어가 있다. 근데 도표에서 보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진세노사이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가격대는 이건 두 달치고요. 한 달치가 4만 원이야. 그러면은 더 좋은데도 더 싸죠. 이걸 보고 절대 품질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또 절대 가격을 보게 똑같은 회사의 바다마을이에요. 바다마을에 간 것 같은 회사 거예요. 다만 애터미 거에 들어있는 건 애터미 로고가 붙어 있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는 뭐로 4kg, 2kg를 기준할 때 27,000 제일 싸더라 이거야. 자, 그래서 제 얘기만 듣지 말고 그럼 진짜 그런가? 또 여기 방송에서 다뤄놓은 게 있어요. 차별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소비자를 확보할 수가 있죠? 그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네. 그러니까 바로 제품이 좋아야 한다. 품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이상은 그냥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쓰는 사람들. 그게 이제 입소문이나 유대감이나 이런 것들로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수 시장 우리가 이제 내수 1조 매출 클럽을 다루고 있는데 핵심은
수요가 제한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를 찾는 방법은 해외 비즈니스로 나가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방법이 있죠. 네. 하지만 또 하나는 무한히 창출되는 어떤 시장을 타겟팅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근데 그 문제는 그 시장이 굉장히 레드오션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네. 이 애터미의 경우 방식은요. 그런 식의 그 레드오션 안에서 이걸 쓰면 나도 좋고 주변 사람도 좋으니까 자꾸 점점 애터미 제품을 주변 사람들한테 권하게 되는 방식으로 그 시장을 잠식해가는 방식을 쓴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생필품 시장은 워낙에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아주 질이 좋거나 아니면 뭐 질도 가격이 아주 싸거나 비슷해요. 네. 아주 싸거나인데 네. 보니까요 이 애터미 제품들이 실제로 아주 싸더라고요. 예. 이 뭐 칫솔 하나가 990원이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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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바로 네. 지금 애터미식 방식이 저성장 시대, 제로 성장 시대에 맞는 거예요.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 호주머니에 돈이 없잖아요. 굉장히 정보력은 많아졌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뭐 제품 가격은 싸야 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딱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품 퀄리티는 좋지만 제품 가격은 싼 이런 시장을 타겟팅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네, 애터미의 경우에 다 여기서 정리했죠? 네? 제품 품질은 좋은데 가격이 싸다. 근데 이걸 이제 서로 써보자 알리다 보니까 애터미 방식이 이렇게 방식까지 다 여기서 설명이 됐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애터미는 이제 쇼핑몰이 두 개가 있어요. 처음부터 여기 여러분이 애터미 웹을 깔면은 거기에서 파는 것들이 진짜 좋으면서 싼 거예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고. 자, 똑같은 건데 싸면서 사라는 거는 요 아자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애터미 로고가 아니고 이따 보여주면 그냥 삼성, 현대금 현대 그 정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금액이면 싸라서 다시네 어떤 여기서 사면 또 어떤 혜택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두 개의 쇼핑.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회장님이 그 인터넷 쇼핑몰 해봤다 그랬죠? 아, 그것 때문에 요 아자모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그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거 할 생각이 있었어요. 아, 그분이 처음부터 애터미를 만들면서부터 애터미 회원만 많아지면 반드시 난 요건 하겠다. 이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회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요 동상은 뭐냐면 약속대로 지켰냐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아자모를 오픈하기 전에 우리 애터미 하시는 사업자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아자모를 이제 만들 겁니다. 하고 나서 만든 거예요. 그럼 만들기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일어났는지 볼게요. 아자몰은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식품, 가구, 인테리어, 가전, 디지털 뭐 이런 것들 다 있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삼성 냉장고를 애터미 냉장고로 바꿔 판다고 해서 특별히 더 잘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냉장고 그러면 삼성 LG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쓸만한 제대로 된 제품 최고의 제품 삼성이나 LG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삼성 LG 브랜드 그대로 우리가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들어와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들어와서 사면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 회원이 돼가지고 애터미 회원번호로 들어오면은 PV가 붙는 거예요.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는 네, 지금 처음에는 그냥 한 5천 가지 정도 지금 애터미 몰에 들어있는 게 한 400여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배 이상의 아이템이긴 하지만은 앞으로 10만, 100만 종의 아이템까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요? 처음에 5천 가지. 자, 중요한 거는 애터미가 제품이 전 세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 나라에 가서도 경쟁력이 있단 말이야. 좋고 싸요. 그러면은 시간 속에서 시간이 가면 한국처럼 거기도 멤버십이 계속 많아질까요? 계속 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나라에 가서 멤버십이 늘면 그 나라 아자몰도 만들어진다는 의미예요. 이거 한국의 아자몰이 아니고. 그럼 그 나라 아자몰에 그 나라 제품들이 팔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크게 보려면 거기까지도 다 보실 줄 아셔야 돼. 그거 이뤄칩니다. 반드시 이뤄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자몰에서 뭘 팔고 있었냐? 그냥 그대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애터미 로고가 없어요. 그냥 똑같은 건데 여러분들 비교해서 싸면 여기서 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다? 아까 회장님이 포인트 PB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 PB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이제 돈을 벌어가는 구조는 이제 참 제가 마케팅을 풀어드릴 거고 이런 옷 사실 거죠? 뭐 애터미 때문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애터미에 연결된 아자몰과 애터미몰에서 사시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더 좋고 싸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런 과일도 지금 사 먹죠? 사 먹는 거 이것도 지금 아자몰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삼성 거도 있고요. 모델 비교해서 전자랜드에 가서 모델만 비교해 놓고 그 모델이 여기서 있다 그러면 여기서 사면 여기서 사시라는 거잖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런 가구 있고요. 침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먼거리 다 있습니다. 다 집으로 택배 다 와요. 아마 올 가을쯤에 이제 그 마켓컬리처럼 바로 야채 신선식품도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사면 뭐가 있다? 포인트.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서비스 제품도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애터미 이제 멤버십이 많으니까 전국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는 꽃집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애터미 여기에 들어와 있는 꽃집에다가 내가 꽃을 의뢰하면은 뭐가 있다? 포인트. 그러니까 이걸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자들인데도 이걸 안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약간의 귀찮음 때문에. 근데 이 모든 것을 포인트로 모아진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개개별로는 포인트는 작지만은 모든 걸 바꾼다 그러면 어떨까요? 타이어도 남자분들 타이어도 그냥 아무데 가서 갈지 마시고 애터미에 들어와 있는 카센터를 연결해서 거기 가서 타이어를 갈란 말이에요. 다 들어옵니다. 결국 지금도 이런 것도 들어왔죠. 스타벅스라든가 뭐 BBQ라든가 커피점도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야자몰로 들어가서 요 사이트 들어가서 내가 주문하면 뭐가 있다?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대기업들은 이런 점적 있는 체인점들은 애터미에 뭘 내놓는 거예요? 포인트 내놓는 건 자기들의 이익금을 여기다 준다는 거예요. 괜히 줘요? 그 업체들이? 예? 일반 업체들이 왜 애터미한테 돈을 내놓을까요? 예? 멤버십이 안 와서 이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도표는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경쟁력 있게 팔았냐? 이제 아자피겔은 그 여러 코너가 있어요. 아자몰에 여러분 들어가서 다 보셔야 돼. 나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가장 큰 혜택은 이제 아자픽이라는 게 있어요. 정오의 특가. 이제 이건 한시적으로 막 이렇게 몇 개 한정해서 파는 거예요. 자, 어느 시점에 이런 걸 팔았어요. 똑같은 인덕시즈, 같은 모델인데 가장 싼 인터넷 쇼핑몰에 얼마를 싸게 팔았냐? 68만 9천을 싸게 팔았어요. 6만 원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 산 사람이 이걸 알았다 그러면은 화날까요? 안 날까요? 모르니까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야. 이거 알면 화를 낼 텐데. 아마 친구분이 애터미를 했는데 그거 안 알려주는 것 같아요. 왜? 합병 걸릴까 봐. 아, 이 정도면 합병 안 걸리겠어요? 요즘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예? 근데 여기서 하면 포인트까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68만 원 갖고 합병이 좀 들려면 이 정도면 아마 까무러치겠네요. 안마의자는 약 140만 원이나 싸게 팔았던 거예요. 같은 모델을. 이런 게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아자몰에서. 예.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이렇게 이걸 하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를 해서 내가 여기를 이용해서 내가 먼저 혜택을 보라 이거 여러분 각자가. 그리고 와서 그 혜택 보는 것을 여러분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한테 물건 팔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맞나요? 근데 본인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자꾸 누구한테 가서 이걸 알리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가 뭔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정보를 판다 그래요. 제가 물건 판다는 얘기 한 번 된 적 없어요. 저는 정보를 판다고 얘기를 해요. 애터미 제품에 대한 정보를 파는 거고 애터미 사업에 대한 정보를 파는 거지 실질적인 내 쇼핑몰 개념에 이익금을 나눠주는 거고 내가 돈을 안 들어갔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제품을 쓰는 쇼핑몰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볼래요? 100억? 100억 가도 만들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니 어차피 이익금을 나눠 갖는 구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내 거란 말이야 사실은요. 이 쇼핑몰 자체가.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는 이 개념을 알기 때문에. 누가요? 박한길 회장이 고마운 거예요. 이 다 만들어 놓은 거 나한테 줘버렸으니까. 택배 다 해주지. 여러분이 조금만 마트를 해드려도 여러분이 택배 기사 구해야 되는 거고요. 안 그런가요? 근데 회사가 이익금을 나눠 갖기 때문에 이거 내 거예요. 아까 이익금을 70, 근데 그거를 공유로 나눠 갖는 개념이기 때문에 큰 부자도 될 수 있어요. 이제 그것을 풀어 드릴 거고요. 자, 이 도표는, 이런, 아자몰 만들기 막 그 시점에 만든 거예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거 다 취급할 거다. 취급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이건 들어왔잖아요, 지금요. 그럼 이쪽 거 온다, 안 온다, 앞으로? 와요.
보험도 오는 거고요. 부동산도 오는 거. 아, 오는 건 아니고 연결하는 거야. 아까 뭐처럼 카센터 아니면은 뭐예요? 꽃집처럼 전국에 있는 가장 큰 망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업체랑 조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동산 중개사 해야 될 때 수수료 중에 일부를 여기도 포인트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예. 앞으로 그러니까 다른 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여기서 할 건데. 근데 우리가 다른 일, 자영업 하나 하는 것도 요 중에 하나 뭐 하는 거잖아요. 그게 나아요? 이 모든 걸 하는 게 나아요? 아, 아직 못 알아들으셨어? 다 알아보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듣고도 지금 딴 거 뭐 하러 가는 분들이 있어, 자영업 하러 가는 분. 그 사람들은 애터미를 헛똑똑이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대로 알면은 그걸 할 일이 없어요. 그건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건 또 돈 들어가는 거고. 이건 돈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걸 내가 다 하는 거라니까요. 다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그걸로 이루어지는 거. 그 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으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런 비전 없어요. 이게 다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일하고 딱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내가 그걸 잘 몰라, 스마트폰을. 그럼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내가 사업하려고 그러면 기르스가 알듯이 애터미를 사업으로 봤다 그러면은 나는 나이 먹어서 스마트폰을 몰라. 그럼 이거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사업적으로 내가 하겠다 그러면은 내가 다른 장사를 해도 다 거기서 알아보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배워야 되는 거고 내가 점포를 해도 내가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배울 게 딱 이거 스마트폰 하는 거 배우는 것밖에 없어요. 배우는 건 여러분들이. 그것도 그걸 여러분 가서 뭐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가 뭐가 있는지 어디에 뭐 있는지 손가락만 움직일 줄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심조차도 안 가지면서 애터미 사업하면 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일단 그럼 성공한 어투 있는 이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잡고 와서 드시면 하여튼 요거 여섯 가지가 핵심이에요. 근데 요게 마케팅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일단 가입비 유지비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애터미를 접해요. 누구나 쉽게 들어오죠. 근데 이게 굉장한 매력입니다. 그 다음에 왜 이 자체를 묶어놓아버리면은 애터미 사업은 어떻게 보면 진행이 안 될 수 있어요. 일단 이게 없기 때문에 아무나 가입은 돼. 그러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왜 이 진입 정박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한단계 무한누적은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드릴 거고 우선 3, 4가 중요한 건 앞에 설명 다 했어요. 그죠? 왜 근데 이걸 먼저 설명했을까요? 애터미 회사도 이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익이 나는 원천은 3번이란 말이에요. 암만 이게 내용이 좋으면 뭐 이익이 안 나오면 꽝이에요. 제가 했던 뭐 미국에 이사가 됐던 다른 회사들은 그 이익이 안 나는 구조란 말이에요.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좀 다른 다단계 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 몰라 지금. 예? 자, 일단 그리고 생필품 위주로 돼 있어. 아까 어디가 아자몰 말고요. 애터미몰. 그러니까 생필품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연금성, 지속적인 수입, 즉 노후 대책이 된다 이거야. 여기서 취급하는 아이템이 자동차, 뭐 컴퓨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불경기 오면은 매출이 잘 안 일어나겠죠? 근데 생필품은요, 불경기가 왔든 코로나가 왔든 매출이 계속 일어나는 그 아이템이 기가 막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르고 이상한 다단계 금방 돈 된다는 데 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연금성 지속적인 수입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일시에 한 번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계속.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용을 알아도 애터미는 잘 안 해요. 그 사람들의 속성은 뭐냐, 빨리 돈 버는 걸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판단을 잘 하시란 말이에요. 왜 애터미 관심을 안? 돈을 벌고자 하는, 자기가 여기서 얻고자 하는 수입의 성격이 틀렸던 거야. 저는 안정적인 수입에서 노후 대책을 했기 때문에 단 속도는 늦지만 지속적인 수입을 원했던 거야. 그래서 이걸 선택한 거야. 생필품을 하는 회사를. 자, 그다음에 글로벌 원마케팅이 때문에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것도 설명드릴 거고 하우상과 소득상한선은 제가 도표상을 그리면서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애터미 제품마다 아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회장님이 포인트, 그걸 PB라고 그래, 포인트 밸류인데 그게 전체 회사 합정에서 어떤 전체 포인트가 일어나겠죠? 물건 팔려나가면. 그럼 30%는 회사가 가져가고 70%를 우리한테 공유하는 거. 그게 이익금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매출 기준으로는 이렇게 35%이네. 이렇게 반 정도로 해보면 되는데 회사에서 마케팅상으로는 이걸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PB를 일으켰을 때 그걸 어떻게 분배를 할 건가. 그래서 제품마다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포인트 약간 누적돼서 그냥 약간 적이고, 우리 사업적 입장에서는 이제 이 PB 내용을 아셔야 돼. 아,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면서 결국 이게 사업적으로 어떻게 커질 건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 뭐 큰 공부는 아니에요. 이 원리만 이해하시는 게 공부예요. 일단 이렇게 나눠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어떤 그 약 70% 나눠준 중에 후원수당이라 그래요. 40%, 44%를 매일매일 정산하는데, 이제 내 입장에서 보자고.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여러분들이 물건을 쭉 쓰다 보면, 아까 회장님 뭐라 그랬어요? 애터미가 됐던 아자몰에서 하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포인트 있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회원돼서 여러분 이제 물건을 사서 써요. 그러면 여러분 포인트가 적립이 되겠죠? 아까 적립해준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면은 요거는 평생 누적인데 언젠간 30만 포인트가 적립이 되겠죠? 그거는 뭐 틀려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년이 걸 수도 있어요. 제한사항은 없으니까. 아, 요런 청정기 같은 건 공기청정기 같은 내가 한번 애터미 산다. 요거는 하나에 20만 포인트짜리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얼마 사야 돼? 아니, 그런 건 여러분들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 들어와서 여러분 체크해 보시고 나서 내가 사고 싶으면 사면 포인트 적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은 아까 이익금을 나눠주는 여기서 이제 수당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방문 판매가라는 용어 중에 그걸 수당이라고 푸는 거예요. 어떤 수당을 이렇게 이렇게 주세요. 거기서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애터미도 이제 제가 수당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사실 캐시백 개념인데 그걸 제가 수당이라는 용어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혼자만 써갖고는 회사에서 그 이익금을 나눠주진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거랑 좀 틀려요. 다른 데는 다만 써도 포인트 적립돼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잖아요. 근데 나 혼자 써갖고는 처음엔 애터미는 안 주고요. 이제 이걸 누구한테 좀 알려줘야 돼. 이제 광고를 하라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그게 이제 우리 사업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아까 그 방송에서는 다 얘기했어요. 간단하게. 진짜 좋고 싸면은 써봐라, 너도 써봐라, 써봐라 얘기한다, 안 한다? 한다, 이거 자연적으로. 그래서 사실 왼쪽, 오른쪽 바이너리 두 줄로 이제 멤버십이 가입이 돼요. 그래서 내가 가입시킨 첫 번째는 왼쪽으로 가입되고 두 번째는 오른쪽으로 가입돼요. 이 바이너리 두 줄이란 뜻은 내가 세 번째 있는 사람들은 내가 딴 데 가입시킬 수가 없어요. 요 가입된 사람 밑으로 가입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인맥이 많다 그러면은 내 동생은 인맥이 없어요. 왼쪽에 있는데 내 동생 밑으로 회원이 가입되는 거예요. 내 인맥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요 위에 나라부터 연결된 위에 있는 스폰서 그 사람도 만약에 누군 나지만 내 위에도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도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도 왼쪽 오른쪽이기 때문에 요 사람도 만약에 남는 인원이 있어요. 그럼 내 나라부터 또 밑에 이렇게 회원이 달리겠죠? 이게 겹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두 줄이면서 그러니까 가입비 유지비가 없으니까 막 달려나가 회원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사람들도 자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쓰겠죠?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처음에 할 일은 뭐냐면은 회원을 가입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애터미 제품을 제대로 쓰게 뭐라고요? 제대로 쓰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쓰게 함으로 인해서 또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회원이 돼서 들어와서 이제 물건을 쓰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잘 안 쓰겠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쓴 것들을 이제 합해요. 이제 그게 내 노력에 의해서 이걸 하이 매출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한 명이 썼던 10명이 썼던 20명이 썼던 이걸 집계로 해요. 물론 처음에는 쓰는 사람이 적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PB 매출이 작아요. 근데 시간이 속에서 시간이 가다 보면 나도 가입시키고 위에 있는 스폰서도 가입시키고 또 이 사람이 또 가입시키고 점점 시간이 가면서 애터미 회원이 많아지겠죠? 많아졌잖아요 지금요. 제가 처음에 다 보여줬잖아요. 10만 명에서 1600만 명 많아졌잖아요. 근데 나만 안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이 하다 보면 많아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왜 전체적으로 왜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좋은 물건 싸게 파는 생필품 회사이기 때문에. 그것만 안 되면 회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가입비 유지비 없기 때문에. 그럼 시간 속에서 이제 요 사람들 쓴 거를 집계를 해요. 하이 매출을 집계를 해서 양쪽에 30만, 30만. 한 사람이 써도 되고 여러 사람이 써도 상관없어요. 왼쪽에 전체 집계하는 거예요. 30만, 30만 포인트가 되면은 애터미라는 회사는 어떤 15점을 주면서 어떤 점수 제휴에서 지금 약 6만에서 6만 5천 원의 수당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매일 정산을 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 매일매일 정산해서 매일매일 주는 게 힘드니까 화요일 날 몰아서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정산을 매일 해대, 일일 정산을 해대, 합산을 수요일부터 화요일 날 거에서 이때 수당이 맞은 거에 대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준다 이거야. 자, 근데 내 입장에서는 이게 30만이 바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요 사람 한 사람 쓰니까 10만, 요쪽에 한 사람 쓰니까 5만. 그러면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회사하고 약속 30만이니까.
그때는 못 맞지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무한 누적이라는 게 있어요. 마감이 없고 이게 안 된 것들이 언젠가 합해서 30만 포인트가 되면 또 그날 주는 거야. 이게 딴 애들처럼 마감이 없어요. 참고로 저는 45일 걸렸어요. 약정에 30만 모아지는데. 1년 만에 되는 사람도 있고요. 2년 만에 되는, 나 되기 때까지는 안 없애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근데 처음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도 알리고 누구도 쓰고 하다 보면은 여기 즉, 애터미 물건 쓰는 회원이 만 원 주고 멤버십이 만 원 주다 보면은 매일 될 수도 있죠? 그럼 매일 주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매일 받는 게 핵심이야. 자, 근데 시간이 또 지나면은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이제 좀 회원 수가 늘어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회원을 가입시키지만 나중에는 내가 가입시킨 사람이 또 가입시키면 이제 내가 가입시키는 것보다 딴 사람이 가입시킨 사람이 많아지는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이거야. 그러면은 여기 매출은 당연히 많아지겠죠. 자, 매출이 많아져서 70만 포인트 되면 그날은 요 금액을 받는다 이거야. 아, 금방금방 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제 점점 커져갖고 최종적으로 5천만 포인트까지 준다 이거야. 그게 후원수당이에요. 그래서 5천만 하면 약 300점을 줘서 약 120만에서 130만원 수당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로 30만 매일이에요. 매일? 매일 30만이라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매일 30만에서 매일 5천만 되는데 1년이면 될까요? 그런 거 여러분 나중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아, 몇 년 걸려요 이게. 물론 요 오는 과정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내 포인트도 있어요. 요게 이제 그릇에 맞춰서 받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내 포인트는 평생 누적이에요. 자, 요 그림에서 제가 말로 할게요. 내가 왼쪽 오른쪽 30만 30만이 돼서 그날 수당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0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밑에 거는 하이 매출은. 근데 내 거는 안 없애. 내 거는 평생 자격이라. 즉 무슨 얘기냐, 내 포인트 때문에 수당 받은 게 아니고 밑에 매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요 자격이 돼 있어야 돼. 즉 내가 30만 포인트 되고 나서부터,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여태까지 졸으셨어도. 자, 내가 이제 30만 포인트가 됐어. 그다음부터 이제 내가 또 살 수도 있죠. 또 떨어진 거 또 살 수도 있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내 이름을 사지 말라는 뜻이야, 이 얘기는. 왜? 나는 자격이 끝났기 때문에 무조건 밑에 들어가서 누구 회원번호로 사줘야 돼. 왜? 이건 30만 30만 되면 여기는 없앤다니까요. 이거 이해됐어요? 진짜 이해됐어요? 근데 왜 박수를 안 쳐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건 무조건 돈 된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내가 애터미만 제대로 알다면 나는 여기서 평생 쓸 거거든요. 생필품을. 그러면은 내가 30만 끝났어. 그래서 제 아들을 데려왔어. 근데 아들 이름을 사갖고 얘도 30만이 끝났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들, 나 쓸 거, 이 두 사람 쓸 거도 이제 끝났네요? 그럼 두 사람 쓸 거를 이제 누구한테 내놓아줘야 돼요? 누구 데려와야지. 이거 그거라고요. 가면 갈수록 다 조금씩 다 30만이 끝나. 근데 각자 어차피 수당 때문에 쓰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내가 여기서 쓸 거야. 좋고 싸니까. 그 모든 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놓아줘야 돼? 돈 받아갈 사람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주는 거 회사 대신에 포인트로. 이게 남한테 해로운 일이에요? 절대적으로 해로운 일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평생 써야 되는 거니까. 요거 제가 얘기한 거 오늘 잘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스폰서 붙잡, 저게 무슨 얘기야? 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요걸 꼭 이해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래서 전 이것 때문에 흥분한 거예요. 이 내용을 알고, 야 이건 안 되면 이상한 거다. 내가 애터미 제품을 몰랐으면 모르는데 알았으니까. 이거 평생 쓸 거니까. 예?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내 포인트의 요거에 따라서 수당이 달라져요. 아, 그래서 240에 된 건 나도 240이 돼 있어야 돼, 내 포인트가. 근데 이것도 누적이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아, 여기 금방 30 했는데 내일 240만 포인트가 되지 않아요. 몇 년 걸려요? 몇 년 동안 쌓을 거니까 이 고민은 안 해줘요. 1년 동안은 아무것도 모르셔도 돼. 그냥 30만만 이해하고 계셔도 돼. 난 숫자 잘 모르겠다. 1년 동안 여러분 30만만 돼 있으면 돼요, 여러분 거는요. 그러니까 이 뒤에 거는 나중에 알으셔도 돼. 근데 구체적으로는 요 시장도 누적되는 거다. 5천만에 대해서 내가 수당을 받았고서는 내 포인트 240이면 다 끝나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옛날에 끝났어. 240만 포인트가. 그리고 앞으로 쓸 거, 몇십 년 동안 쓸 거 포인트가 다 어디로 간다? 밑으로 간다 이거야. 예. 자, 그다음에 요 특징이 뭐냐면 하우상박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매출은 약 160배면 늘었는데 수당은 꼴랑 20배밖에 안 늘려져요. 아 이게 이제 이 회사에 어떻게 보면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나중에 시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 먼저인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 이건 제가 시간상으로 자세 설명 못해가 원리가 그렇다. 그 여러분 안내하시면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예. 상한선의 의미는 뭐냐? 이 TA가 없죠. 이 뒤에 보면은 5천만 포인트 TA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 넘으면 더 이상 안 주겠다는 거야. 이게 이제 다른 다단계랑 좀 틀려요. 다른 다단계는 그냥 뭐 저 상한선이 없다 보니까 먼저인 사람이 계속 많이 가져가는 구조예요. 돈 나눠 먹은 정해져 있는데 애터면 이게 틀린 거야. 그래서 5천만 이상에서 그 다음에는 졸업이에요. 더 이상 안 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사업적으로 검토할 건 나도 5천만 가는 거는 확실히 있어. 근데 애터미가 5천만 가는 시장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거냐 이거야. 그거는 뭐냐? 애터미 전체 커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매출은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이 시장은 자꾸 커져요. 그러니까 어차피 5천만 포인트 받아갈 사람들은 계속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상한선이고요. 자, 이 44%에 대한 후원 수당만 어떻게 보면 매출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니에요. 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판매사라는 건 뭐냐 하면은, 보름 동안에 아까 자축과 우측에 합을 해요. 1일부터 15일 동안. 그랬을 경우에 250만 포인트 양쪽이 되면은 이제 판매사라는 직급을 주면서 이 직급 수당에 대한 20% 중에 10%를 이 사람들이 나눠가죠. 그래서 이걸 상반기 하반기에 유지하게 되면은 약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받는다. 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게 이 사업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 판매사 갈 때까지가 여러분들이 모든 노력을 하시는 거고, 그때 수많은 경험을 쌓고 여러분이 됐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나와 같은 판매자 두 명을 만쪽으로 만들어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직 사업이에요. 나와 같이 애터미를 막 조직할 사람들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팀장이라고, 양쪽에 판매자 두 명, 그럼 수입은 약 400에서 1000만 원까지 가능해요. 아, 그럼 이제 그 돈이 어떻게 생기는 거 오늘 설명을 잘 못해요. 어떻게 해서 400에서 1000이 되는지는. 여러분 안내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죠. 개념은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나와 같은 똑같은 직급을 양적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어떤 매출 사업이 아니라는 거야. 아, 조직 만드는 사업이에요. 여러분하고 같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자, 그러면서 국장, 본부장 이제 똑같이 둘씩 둘씩 나오면 이제 직급이 있어요. 명단. 그래서 최종 직급은 임페리얼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분이 11명 나왔다. 그리고 직급 수당까지 쭉 나오다 한다 그러면 한 달에 한 1억 정도. 근데 이게 뭐라고요? 애터미가 존속하는 한 생필플라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나온다. 이거 매달 죽을 때까지. 괜찮나요? 네. 괜찮은 게 아니라 대단한 거죠. 전 이걸 본 거야. 이 비전을 본 거야. 천만 원도 큰데 1억까지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미 그런 분들이 있고. 아,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애터미가 이렇게 무한 단계 글로벌 어마케팅은 뭐냐면요. 내가 한국 사람 가입시 저예요. 저도 한국에 시작해서 양쪽에 한국 사람부터 가입을 시켰어. 주로 동백 용인 쪽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서울 사람 알리고 서울 사람이 부산 사람 알리고 부산 사람이 막 또 이 나라 사람 알리게 됐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진 않지만 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건 맞잖아요.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진짜로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언론에서 토종 다단계 기업 애터미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창립 13년 만에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각인시키며 K-뷰티와 K-헬스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요. 유통업의 가장 기본인 뛰어난 품질과 합리적 가격을 무기로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터미가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 순위 탑10에 진입했습니다. 미국의 직접 판매 전문지 다이렉트 셀링 뉴스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기업 리스트에서 매출액 18억 3천만 달러로 글로벌 순위 10위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한 겁니다. 국내 다단계 판매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탑10에 오른 건데 애터미의 뛰어난 제품 경쟁력이 전 세계의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은 겁니다. 지난해 애터미의 글로벌 매출액은 18억 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 2,8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글로벌 매출액 1조 5,800억 원, 2020년에는 1조 9천억 원으로 코로나 여파가 한창이던 지난 2년간 무려 50%나 성장한 겁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애터미의 영업 원칙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한 겁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해모임과
화장품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등 애터미의 대표 효자 상품의 공이 컸습니다.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는 해외에서 가성비 영양 크림으로 K-뷰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화장품 업계 최초로 지난해 특허청이 수여하는 기술 특허 대상 세종대왕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해모임 역시 7년 연속 국내 직판업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매출액이 3,800억 원을 돌파하며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애터미는 해외시장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현재 24개국 해외 법인을 가지고 있는 애터미는 올해 우즈베키스탄과 몽골, 브라질 등의 해외 법인을 추가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특히 EU 27개국을 대상으로 영업할 독일 법인이 올해 하반기 영업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애터미만의 유통 전략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까다로운 유럽인들을 사로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럽에 저희 애터미만의 전략을 삼고 또 유럽의 문화에 받아 유럽 문화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유럽만의 전략을 또 추가적으로 가미해서 성공적인 영업을 개시하려고 합니다. 가장 주력으로 삼고 있는 품목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최근에 K컬처를 타고 바람이 불어온 K푸드 제품들도 주력으로 삼고 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마케팅과 뛰어난 제품력으로 애터미가 해외시장에서 토종 다단계 업체의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지안입니다. 이 동영상을 시작도 안 했죠? 아, 유럽은 시작도 안 했잖아요. 예? 예. 여러분이 하다 보면은 연결해서 여러분 저기 회원이 유럽 사람이 생긴다 안 생긴다? 해고만 있어요. 생긴단 말이에요. 예? 나는 주변에 알리지만 그 사람 통해서 누가 가? 이게 무한 단계의 힘이고 가입비 유지비가 없어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걸 그 사람들이 쓴 거를 전부 다 내 매출로 인정해 주겠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경쟁력은 있어, 이 회사가. 아까 이 동영상에 사실 다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또 이제 직급이 가면은 또 한번 프로모션으로 주는 프로모션도 있습니다. 뭐 다른 건 다 채워주고 현금 프로모션만 전체 이제 임페리얼 된다는 가정하에 다 되는 거예요. 왜 이거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누군 되고 안 되고가 아니야. 그런 구조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도 다 될 수 있는 그 환경을 다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13억 6,200만 원의 현금 보너스도 걸려 있습니다. 사실 이 돈보다는 10억도 큰데 이 정도 되면 매달 1억이 나오는 게 큰 거예요. 네? 이 돈도 크죠? 13억 6,200만 원에도. 그래서 이거 여러분 가져갈 거죠? 전부 이제 확인되신 분들은 과연 이제 내가 저게 내 돈이 될 건가? 그건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저 돈이 내 돈이 될 건지. 네? 그래서 그럼 성공자가 있냐? 연봉 1억 이상 리더스 클럽이라 그래요. 제가 일단 20명 정도 했을 때 지금 약 926명. 이게 계속 나오고 있다 이거야. 거기에 오늘 초대된 분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들으라고 하신 거야. 누군 가고 누군 안 가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20대부터 80대까지 여러 부류 사람이 있겠죠. 왜? 가입비 유지비가 없고 그냥 생필품 쓰는 거 이건 누구나 가능한 거 맞아요? 누구나 가능한 거야. 자, 그래서 저도 2012년 저가 3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2년 반, 3년 차에 저도 리더스 클럽에 들어간 거 요게 저고요. 2015년 8월 요게 저 같아요. 자, 요 당시는 200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900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조만간 1000명이 넘겠죠? 조만간 만 명도 되겠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아까 그럼 그 이론대로 됐냐 이거예요. 30만 30만 되면 준다 그랬죠? 제가 2012년 3월 1일날 요이 땅 했거든요. 이제 애터미를 한 달 공부하고 막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써보자, 가보자 이런 걸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4월 17일 약 45일 만에 이때는 이제 엔가가 좀 높아서 7만 2천 원만 45일 동안 뭐가 걸린 거예요? 30만 30만 모았는데 45일 걸렸다는 거예요. 요 얘기가. 예? 맞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4월 17일 다음에 5월 8일 이제 한 달이 안 걸리네? 뭐가요? 30만씩 모아지는데. 왜 자꾸 느니까 쓰는 사람이 한 명 한 명 느니까 금방 떼돈 되는 건 아닌데 큰 돈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조금씩 조금씩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커지는 거란 말이야.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어떨 때는 6만 원도 나오고 어떨 때는 20만 원 나왔죠.
자, 매주예요. 매주 화요일 날 매주만 나오면 그게 연금성 지속적인 수입 아니에요? 이 수입의 성격을 보시란 말이에요. 200만 원, 300만 원 찍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애터미를 잘 모르시는 분이 돈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 이 내용을 모르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는 멤버십, 즉 나로부터 애터미 제품 쓰는 사람이 많아야 돈이 많아진다는 그 원리를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금방 돈 안 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돈면서 애터미 제품 쓰는 내 멤버십이 많아지면서 돈이 느는 거라고요. 그 대신에 계속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었어요? 자, 근데 가다가 좀 줄죠. 이때는 또 이제 멤버십이 앉는 거야. 일주일마다니까요. 일주일마다 계속 나올 수는 없어요. 늘면서 그런 멤버십이 물건 쓰는 사람이 계속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그 대신에 조금씩 좀 나오면서 자, 요쪽에 이제 7일날 나온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판매사가 된 거야. 보름 동안에 250만 포인트가 된 거예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예? 열심히 했어요. 잠 안 자고 했어요. 거의 미쳐갖고. 예? 왜? 3개월 확인하니까 이거 미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1억을 본다는데 안 미쳐요? 내가 이게 확실하다 그러면 미치는 거야. 근데 덜 미친 사람들은 자기 게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회장님이 얘기하시더만 주로. 예. 그래서 저는 미쳤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 이제는 7만원짜리가 보여, 안 보여? 이거 잘 보셔. 여러분들도 이런 형태로 갈 거니까 처음 이거 알아보고 나서 한 6개월 쫓아다니고 돈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 예. 돈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는다 이거예요. 멤버십이 늘 때마다. 예? 그 대신에 계속 나오는 것 때문에 했는 거라니까요. 늘면서 계속 나오고. 자, 이제는 1년 반이 지났죠. 아까 지금 2013년 7월 달이거든요. 1년 반 지났어. 뭐 10배 늘었다가 10배. 7만 원짜리가 70만 원이 찍혔잖아. 10배.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첫 해 910만 원을 벌었고 두 번째 5,800만 원. 2014년 3년 차에 1억 1000을 본 거예요. 이 원리가 그래요. 여기 딱꾹질까지 하죠. 배가의 원리가 붙어. 배가. 왜? 나만 회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자꾸 회원 만드는 사람이 생기고 그다음에 제품 가지수가 자꾸 늘어. 아직 뭐가 100만 가지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예? 그럼 매출이 떨어져야 늘겠어요. 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알면은. 근데 그걸 믿고 중간에 하다가 안 해니까 안 느는 거야.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 자, 1억 1,400을 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1억 8,400을 벌고 이런 식으로 쭉 했는데 코로나 때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제 수입 도포예요. 월 단위로 쪼갠 건데 자, 가다가 좀 줄다가 이러죠. 예? 그러다가 이때 또 팍 뛰고 팍 뛰죠. 아, 요건 이제 우리 조직끼리 해갖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직급을 도전한 거야. 예. 직급을 도전하면서 조직이 커지거든. 이건 조직 사업이에요. 뒷부분에 가서는 이건 매출 사업이 아니고 조직 사업이란 말이야. 나같이 애터미를 하는 내 전문적인 어떻게 보면 관리자야. 그 사람들을 자꾸 키우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아, 요때 확 꺼쳐. 아, 요때 제가 본부장 했거든요. 예? 아, 이때 봐세요. 수입이 확 늘었잖아요. 아, 물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돌아와. 대신에 이 조직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요 그림에서 이렇게 커진단 말이야. 이 사업은. 예? 근데 계속 이렇게 늘진 않았죠. 여러분 이 곡선을 잘 이해하시라고 제 걸 보여준 거야. 예? 근데 처음에는 바닥을 기어요. 바닥 저도 기었잖아요. 얼마 7만 원, 6만 5천 원. 예? 근데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 좀 알아보신 다음에 돈 안 된다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 돈의 성격을 자네 어찌게 이게 되는 거를 보자는 거지 돈 되고 안 되면 그러면은 이걸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동영상을 좀 키워주세요. 인맥 없다는 사람들을 이 사람 보고 얘기하면 안 돼. 이 사람만큼 인맥 없어요? 유 사람 로즈마스터 안소연입니다. 저는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올해도 탈북민 세터민 사업자입니다.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수용도 못하는 제가 제 키를 훨씬 넘는 두만강을 어떤 정신으로 넘어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제가 끊을게요. 시간이 없어요. 한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샤론 러저 약 월 1000만 원대 지금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아요. 9년이면은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그 천만 원이 계속 나오는 천만 원이에요? 예? 그냥 밖에서 받는 천만 원이 아니고 내가 안 해도 나올 수 있는 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만 하냐? 저는 20년 전 완도에 내려가 병원을 운영하며 현직 의사. 내과 전문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좁은 진료실에서 아픈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병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건강을 오래 유지하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분은 해모임 때문에 사업을 하게 돼요. 치료가 잘 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환자들의 면역 기능을 높여줄 수 있다면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찾던 중 애터미를 알게 되었고 저와 환자들 인생에 큰 변화를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샤론 노조 마스터 임태진입니다. 환자들을 위해 좋은 건강식품을 이렇게 찾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알아보던 중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의사가 행복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다른 건강식품에 비해서 굉장히 그 독소도 없고 효능이 매우 뛰어나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라면 부작용 없이 면역력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논문도 찾아보고 직접 먹으면서 효과를 체험하였습니다. 2주 정도 꾸준히 복용했을 때 피로도가 굉장히 개선되었고 체력이 좋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후로 계속 애터미를 더욱 자세히 알기 위해 공부를 하였고 몸소 효과를 느낀 제품들을 환자들에게 알맞게 추천해 주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품질을 최저의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였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다 보니 애터미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의사분이 추천하니까 드셔도 되죠? 제가 추천하는 건 못 믿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다 애터미를 하는 이유가 다 틀리다 그랬죠? 이분은 이유가 틀렸던 거예요. 이분은 막 돈을 벌려고 애터미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잖아. 예? 그래서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애터미 해고 안 해고가 아니고 다 대상은 다 될 수가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쪽에 관심을 갖냐 여러분 이제 그걸 이제 푸는 것들을 여기서 배우셔야 돼. 그냥 막 가서 애터미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임페리얼 되면 뭐 준다 그랬어요? 10억. 자, 11번째 저번 달에 나온 임페리얼. 지금 입장하겠습니다. 애터미의 약속. 임페리얼 마스터 현금 프로모션을 위한 10억 시계차가 블루카펫으로 멋지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십수년 전 박한길 회장님께서는 최고 직급자 승급 프로모션 현금을 무려 10억을 지게차로 떠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박한길 회장님께서 약속하신 그 10억 지금 블루카펫으로 10억이 있는 10억을 실은 지게차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여러분들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럴 때 다 함께 소리 한번 질러주시죠. 네, 힘든 과정도 많았지만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꾸준히 걷고 또 걸어온 성공의 길에 대한 보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무대에서 새로운 임페리얼 마스터를 향해 10억을 실은 지게차가 주인공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이연자 뉴 임페리얼 마스터님께 진심으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자, 약속한 대로 꿈의 10억 애터미 김대현 대표 이사님께서 지금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다 함께 뜨거운 박수와 축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분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예? 다 갈 수 있는 거고 약속을 만 원짜리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 지게차로 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거 잘 풀어드려야 돼요. 막 쇼해갖고 뭐 돈 저게 자랑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약속을 지킨 거예요. 이렇게 10억을 만 원짜리 준다 그랬기 때문에
자, 제가 이제 정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애터미는 제품 파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파는 건 아니고 각자가 쓰는 거야, 그냥. 어차피 쓸 거니까. 이만큼 쉬운 사업이 어디 있어요? 팔라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애터미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그 사람이 정확히 쓰겠죠. 결국은 정보를 여러분들, 제품 정보가 됐던 사업 정보를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하다 이거야. 누구한테 가서 막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맞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에 또 와야 돼요? 다음 주에는 또 누구 만나고 막 그 해야 돼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아까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나 노후 준비 안 돼서 노후 준비해야 돼. 나 지금 하는 일이 자영업인데 좀 힘들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다른 걸 지금 찾는다는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시간을 내서 그게 1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매주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되면 이게 정리가 돼요. 그때부터 이게 일이 진행되더라 이거예요. 예? 누구한테 가서 막 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다음에도 또 올 거죠? 예. 아니 뭐 노후 이런 거 안 쓰면 그냥 물건만 쓰시면 돼. 그 선택은 여러분이 다음에 안 오시고 제품만 써도 돼. 그건 소비자. 근데 이 좋은 정보를 갖고 어차피 똑같이 나도 물건 쓰는 건데 아 저도 저만 써요. 저도 저만 쓴다고 제 것만. 어차피 똑같이 물건 쓰는 건데 내가 이 정보 알아서 저처럼 2천만 원 가까운 돈이 계속 나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근데 그거를 과정을 좀 알아보고 좀 해야 된다는 거야. 막 가서 해도 될 내용이 아니고. 애터미를 여러분 선배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야. 주변에 돈 안 된다는 사람들. 애터미 안 되는데 돈 안 돼. 대부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막 한 거고. 이건 팀워크 사업인데. 예? 그래서 인맥이 없어도 되죠? 예? 연결하는 거야. 아까 인맥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인맥 탓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나만 잘 쓰면 돼. 그 사람들 그 사람만 잘 쓰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 쓸 거니까. 예? 그래서 그 대신에 왜 우리가 근데 이거를 내가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으면서 계속 하냐. 이 수익 특징 때문에 그래요. 지속적으로 나온 시스템 소득이라는 거야. 여러분 7만 원, 10만 원은 작게 보이지만 1천만 원인 돈이 시스템 소득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일을 안 해도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건물 임대료처럼. 그럼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거 이 사업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한 거야. 제가 열심히. 예? 예. 그래서 이거 갖고 싶잖아요. 빌딩. 안 가고 싶어요? 어. 빌딩 왜 가져요? 내가 놀러 다녀도 거기서 빌딩에서 돈이 나오잖아. 임대료가. 애터미도 사실 그런 성격의 수입이라는 거예요. 내가 점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 소득이에요. 근데 이쪽에 있는 분들은 지금 전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노동소득자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아, 로봇 기여사에서는 가난 앞에 부자 앞에 나온 거야. 저도 이 책을 예전에 본 거야. 근데 내가 시스템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어. 기존에 내가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아, 근데 이거는 지금 없어요. 삼성의 저기 이병철이나 아니면은 정 회장님처럼 현대 그분들은 자기 시스템 맞는 거야. 현대 시스템은.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셔도 계속 고쳐 돈이 나오죠. 현대라는 데서. 아,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다음에 그런 저 기업을 내가 못 만들겠다면 사례. 아,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 그게 이제 유명한 프랜차이즈점이에요. 그건 일 안 해도 나오잖아요. 그 프랜차이즈에서. 그게 시스템이라는 거야. 근데 그 두 개를 내가 시스템을 가질 수 없다 그러면은 그 책에 있어요. 이래 제대로 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는 거야. 애터미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에요. 아,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특징은 뭐냐면은 기존의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오늘. 만들어져 있어. 내가 시스템을 만드는 건 아닌데 기존에 만들어둔 시스템에 내가 거기 들어가서 내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가 뭐냐? 만들어진 시스템에 들어가라 이거야. 그게 참여예요. 그게 뭐냐? 이런 시스템이에요. 아, 이건 이제 시스템 소득의 특징이에요. 잠자도 돈이 나온다 이거야. 맞죠? 예? 예, 그게 시스템 소득이죠. 애터미는 왜 잠자도 돈이 나와요? 여러분이 구축이 됐어. 여러분부터 전 세계 애터미가 들어가는데 회원이 구축이 됐어요. 그럼 잠자도 매출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회원만 거기 있다 그러면 유럽에 있으면 나 여기서 잠자도 유럽에서 매출을 하면 그게 시스템 소득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내가 나가서 매장을 내는 게 아니고. 엄청난 거죠? 예? 막 전율이 와야 되는데 이걸 알아들었으면은. 근데 전율 오신 분 몇 분 없어. 아직 그러니까 못 알아본 거야. 여러분 더 알아보셔야 돼. 예? 저처럼 한 3개월 알아보세요. 진짜 뭐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즉 애터미 사업은
시스템을 내가 시스템 소득 때문에 하는 거예요. 대부분 노동 소득이 아니고 나 언젠가 아프고 내가 돈 안 나올 때 여기서 돈 나와야 되거든. 자 그러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앞에 만들어진 시스템에 내가 참여해서 거기서 내 시스템을 만드는 거. 먼저가 뭐라고요? 들어가라 이거 시스템에. 그 들어갈 시스템이 어디냐? 여기예요. 예? 이미 회사는 만들어놨다고 시스템. 내가 시스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에 들어가야 돼. 어디예요? 그게 각종 세미나야. 여러분들이 진짜 이 사업을 시스템을 갖고 싶으면 기존에 하는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나는 노동소득이 아니고 시스템 소득에 내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 날 여기서 회사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있어. 거기 내가 들어가는 거야. 아셨어요? 그럼 전업자는 목요일 날 들어가고 또 석세스 세미나 아까 그런 거 한 달에 한 번. 이게 석세스 이게 시스템이라니까요. 석세스 세미나 그다음에 원데이 세미나 부엌거 세미나 이런 게 시스템이야. 만들어놨다고 회사가 만들어냈으니까 거기에 일단 내가 들어가는 게 먼저라는 거야. 아셨어요? 시스템 소득 갖기를 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기존에 하시는 일 해. 그러면 애터미 여기 시스템에 안 들어오면 여러분 애터미도 노동소득자라는 거야. 내가 안 하면은 애터미에서 소득 안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알고 가시라고 오늘 제가 간 거죠. 코로나 때문에 이게 못했었던 거야. 만들어진 시스템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진 시스템이 작동을 못 시켰던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도 센터를 가지고 있어요. 요 밑에 저희 센터는 이제 기존의 코로나 시스템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제 오프라인 시스템으로 다 들어가. 제가 다 데리고 다녀요. 시스템 참여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일은 그래야 내가 아파도 그들이 시스템 속에서 일을 하거든. 이해되셨어요? 네. 다 올 거죠? 네. 오늘 이 얘기 들으신 분들은 자 다음 주에 박 터지게 내 자리가요. 자,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시스템을 갖는 거예요. 회사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듣는 이제 사업 방법을 이런 걸 들으시면 돼. 제가 성공의 길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성공의 길이에요. 오늘 제가 성공의 길을 얘기했죠. 강의가 부제가 그러면 이 시스템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내가 배우고 이런 것들을 실천을 하는 게 성공의 길이라 이거야. 그걸 시스템 들어와서 안에 들어와서 같이 해야 된다는 거야. 나만 하면 안 되고 나랑 같이 할 사람이 생기면은. 그래서 요 순서 방법은 요거야. 요 1, 2, 3번은 여러분 준비하는 거고 나머지는 같이 하는 거다. 근데 이 시스템 쪽에 안 들어온 사람들은 이거를 자기 혼자 막 하니까 되게 열심히 했는데 돈은 안 된대. 그거 왜 안 돼요? 열심히 했는데 자기 혼자 시스템 속에서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할 거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직 그 과정을 모르니까 우선 요거부터 해서요. 내가 제품을 써보고 나한테 진짜 이익인지 그다음에 이런 데 이제 자꾸 와서 검토를 해보는 거야. 오늘 애터미 정보가 있는데 와서 요건 할 수 있죠? 아니 이제 나는 뭐 노후 준비도 필요 없고 나는 애들도 뭐 다 잘 살고 상관이 없고 그러면은 그냥 물건만 쓰시면 돼. 다음부터 안 오셔도 돼요. 이게 어차피. 근데 아까 그런 고민이 있다 그러면은 요 두 개는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요거를 매일 하는 거야. 우리가 시스템 안에서. 저는 요거를 10년 동안 요게 그냥 내 몸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걸 매일 똑같은 걸 하니까 이거보다 쉬운 일이 없더라고요. 알면은.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야.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이걸 사업으로 보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건가. 그러면 요런 것들 내가 매일 하시면 되는 거고. 뭐 이건 제가 말로 다 설명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성공자들 쪽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끝내고 다 끝낼게요. 그러니까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제가 빠다다다 설명을 해서 그래도 거의 1시간 2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어요? 네. 네. 기존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리를 또 해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라? 시스템에. 내가 먼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로부터 생긴 사람도 그 사람도 들어오게 하는 거야. 내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분도 안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애터미에서 여러분 시스템은 없어요. 회사 시스템은 있는데. 시스템 소득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이제 오늘 애터미를 또 알아보신 분들은 아직 정확히 모신다 그러면은 애터미가 들어와 있는 내용을 드리는 데 와서 좀 알아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 이런 것 때문에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안내하신 분한테 여러분이 이제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돼.
나는 부업으로 하든 아니면 나는 물건 쓰면서 약간 짜투리 시간 내면서 하든 그건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부업자 시스템도 있고 전업자 시스템도 있고 야간반도 있고 주간반도 있고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본사에서 뭐죠? 방송대학까지 다 만들어놨어. 시스템이 완벽하게 다 만들어놨어. 난 이런 회사 처음 봤어요. 제가 미국 A사 했다 그랬잖아요. 6년을 미국 A사 했는데 그건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요. 아세요? 내가 세미나 다 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방송대학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회사를 여러분 만난 겁니다. 다 만들어놨어요. 몇백억짜리 쇼핑몰 준 거예요. 안 그래요? 네. 하여튼간 애터미 알아보는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 이제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이게 절묘이 되는 게 이 네트워크 사업이에요. 온라인만 가잖아요. 그럼 쿠팡이랑 다를 게 뭐 있어요? 온라인만 하는 건 아니에요. 오프라인을 가지고 애터미 온라인에다가 접목시키는 사업이야. 먼저 오프라인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게 애프터 미팅이라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있고 그러면은 이제 각자 여러분 팀끼리 만나서 약 한 10분 정도 이렇게 미팅하고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